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 성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모레인 7일에는 직접 여러 의혹에 대해 답합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와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저항을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나 21년 만에 연금개혁, 정부 단일한 제시 등을 4대 개혁 정책 성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지난 2년 반 국정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알려 국정 동력에 속도를 내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내일도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합니다. 모레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나서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명태균 씨 논란 등 정치적 논란 해소까지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 금어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 만큼 사과나 인적 쇄신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